그레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s the 15th of September 우리 Tuesday 클래스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ell her,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No, I don't. I'm an only child. You? I have a brother.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Oh, I used to wish I had a brother or sister.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We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Tell her, do you have?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니? 라는 얘기죠. 근데 어떠한 brothers나 아니면 sisters 갖고 있니? 그래서 어떠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어떠한 brothers or sisters 갖고 있니? 자, 근데 have하고 show주고 any 해서 여기서 무조건 any에선 살자 살려주세요. 어떠한 brothers나 sisters 갖고 있니?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have any 해도 되고요. have가 연결되면서 have any 혹은 have any brothers, have any brothers 혹은 have any brothers, have any brothers가 연결돼도 괜찮고요. 난 brothers하고 쉬어주시고 우리 전치사 앞이니까요. 그래서 brothers 하고 나서 or sisters 혹은 brothers or brothers or 해서 S-O-R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sor 사운드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brothers or sisters, brothers or sisters가 되는데 sisters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돼요? sister 사운드죠. sister. sister가 아니고 sister 사운드예요. Sister. 여기가 SI 사운드가 C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입이 살짝 모아지는 게 아니고 입이 찢어지는 사운드에서 만들어져요. S 하면서 턱이 살짝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C 사운드를 만들어지면 훨씬 더 C 사운드 잘 만들어질 거예요. Sister 할 때 Stir도 되겠지만 S 다음에 TPK 사운드가 붙으니까 Stir 하면서 약간 좀 된 소리가 살짝 만들어지죠. So Brothers or Sisters 혹은 Brothers or Sisters인데 내가 요거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자, 내가 이거 하나로 퉁쳐가지고 형제 자매를 뭐라 그랬죠? Siblings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Siblings라고 얘기했던 거? Sibling. 그래서 Siblings라고 얘기해서 Brothers랑 Sisters를 딱 퉁쳐가지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 때 Siblings라고 얘기하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siblings?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형제자매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형제자매 몇 명이나 있어요? 라고 물어보려면요. How many로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몇 명이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려면 How many siblings do you have?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Hey, do you have any siblings?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 형제 자매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둘 다 알아두셔야 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Tell her,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가 되는 거 요거 첫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ell her,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한번 더 시작. Tell her,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그러면 No, I don't. 그래서 No,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any는 전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떠한 brothers나 sisters도 없어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brothers나 sisters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any. 여기서의 any는 어떠한이라면 여기는 약간 부정적인 전혀 약간 뉘앙스가 있다는 거. 그냥 부정이니까요. Right?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I don't have 해서 끝나도 되고 아니면은 I don't 해서 쿨하게 끝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No, I don't. 근데 I am이요. 자, 이 녀석은 I am 사운드가 I'm 사운드가 만들어줘도 괜찮고 혹은 I'm 사운드가 만들어줘도 괜찮다고 몇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I'm 하고 쉬어주고 an only, I'm an only, I'm an only가 돼도 괜찮고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I'm an only 혹은 I'm an only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I'm an 하고 쉬어주고 only가 될 수도 있고요. I'm an only까지 붙으면 여기까지 다 붙어버리면 어때요? I'm an on 해서 우리 no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약간 non 사운드가 나면서 I'm an on 사운드가 나면서 I'm an on 혹은 I'm an on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I'm an only까지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only 그래서 only이죠. onl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only 해서 니와 비슷한 근데 그 니나니 고릴라다 할 때 그 니의 느낌이 나도 괜찮고요. only랑 비슷한 리리리리리리 해서 리 사운드랑 비슷한 사운드가 날 수 있어서 only 해서 only 해가지고 리랑 비슷한 사운드를 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only만 되는 게 아니고 only
onl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쓰세요. 그래서 I'm an only child가 되는데 이게 child가 아니고 H 사운드가 살짝 입이 살짝 모아지면서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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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가 아니고 child의 느낌. Child. 그래서 child. Child. 그래서 이제 어린애 들이대면은 여기다가 REN 사운드 붙으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사운드라고 그랬던 REN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서 DR 모음이 지읒 사운드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Children이 아닌 children, children, children 사운드 만들어지는 거예요. Children. So children 사운드 만들어 주시기. 요거 어린애 애들이라고 할 때. Children. So children 사운드까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요거 I'm an only child가 되는데 only child는 뭘까요? 이게 외동이에요, 외동. 근데 만약에 외동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only s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외동 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daughter가 만들어지면 되죠. daughter가 아니고 daughter 사운드. daughter. 그래서 au 사운드는 어와 비슷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daughter, daughter 사운드. daughter. 아시겠죠? 그래서 I'm an only daughter 아니면 I'm an only son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I'm an only child를 만들어주셔도 괜찮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라고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do you have any siblings?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how about you? 이렇게도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So no I don't 부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I'm an only child가 될 수 있도록 요거 한번 갑시다. 시작. No I don't. I'm an only child. You 한번 더 시작. No I don't. I'm an only child. You 했더니요. I have a brother 해서 one brother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 one brother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 형이 있어. 그러면 I have a older brother 혹은 elder brother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Elder brother 아니면은요. 자 그러면 우리 동생은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younger sist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그래서 우리 I have a brother 해가지고 저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면 형이 하나 있는데요. 네, I have 하고 쳐주고 a brother 해도 되고 I have a brother. I have a brother 해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I used to 동사 하면은 내가 뭐뭐 하곤 했었었지 라고 하면서 약간 지금은 하지 않을 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했었었었지 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때 used to 동사를 되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근데 used to가 아니고 내가 DT가 붙어있으면 D 사운드를 없애주면서 used to 사운드가 만들어지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I used to 사운드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I 사운드가 아 사운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I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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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sed to 두 가지 사운드 나겠죠? 그래서 I used to wish. 그래서 wish는 대체적으로 가정법이라는 녀석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 그래서 I wish I could 할 때 이럴 때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게 그래서 I used to wish 해서 나는 바랬어요. I wore 해가지고 내가 뭐였었으면 좋겠었다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I wish I가 wish I, wish I, wish I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요. 자, were는요 우리 비동사의 과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was랑 그 다음에 were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뭐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도 I wish I were. 그 다음에 너가 뭐뭐였었어도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도 wish you were이에요. 그래서 I wish you were 아니면 I wish I were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were 사운드를 안 보실 수도 있고 그냥 was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둘 다 you건 I건 간에 다 were를 써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다가 was를 쓸 때도 있으니까 요거 틀렸어요. 틀린 건데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굳이 이거 무조건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was를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과정법에서는 무조건 were 쓰라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So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해가지고 나도 외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외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I wish I could 해서 나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I wish I would 하면은 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지만 I wish I had 하면은 가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가정으로 뭐뭐 할 수 있었으면 뭐뭐 였었으면 뭐뭐 이었다면 내가 뭐였었다면 이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I wish I were 하고 나서 an only child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I wish I weren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weren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I wish I weren't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이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갑시다. 시작.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한번 더 시작.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have a brother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have a brother.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한번 더 시작. I have a brother.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했더니요. Oh, I used to wish. 해서 나도 또 바랬는데 wish I had. 해서 나는 형제자매가 있었기를 되게 바랬었어. 그래서 had 하고 나서 head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내가 D로 끝난 녀석들은 D급 받침으로 끝내주는 게 딱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head가 아니고 had. 그래서 I had a brother or sister.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I had a, had a, had a 사운드로 D 사운드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굴려지면서 이렇게 사운드를 알 수가 있죠. Had a, had a, had a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d a brother or a sisters. Had a brother or a sisters. 이렇게 사운드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had a, had a, had a 사운드를 하면서 had a brother or a sisters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or 하고 쳐주고 a sister 해도 되고요. Or a, or a, or a, or a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I had a brother or a sister. I had a brother or a sister. 이거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a brother or a sister. 한 번 더 시작. I had a brother or a sister가 되는 거. 그러면 O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Oh, I used to wish I had a brother or a sister. 한번 더 시작. Oh, I used to wish I had a brother or a sister가 되는 거.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친구 A는요. 지금 brother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brother가 있는 게 익숙해 라고 하려면은 I get used to having a brother. 한번 보여. 나는 동생이 있는 게, 형이 있는 게 익숙해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뭐라고 설명했더라? 그냥 used to, 동사 하면은 뭐뭐 했었었었지 라는 얘기. 자, 그리고 내가 get 다음에 get used to ing 하면 제가 뭐라 그러죠?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get used to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뭐였었었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 요거 두 개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my brother and I were 해서 my brother랑 나는 였었 었어. 근데요, really competitive 해서 굉장히 경쟁적이었었지. 자, really가 아니고 제가 really의 느낌이지만 두 음절로 가서 really의 느낌으로 가셔라 라고 정말 부탁을 드렸었죠. really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really 사운드예요. really, really worried. really, really worried. 그래서 really가 아니고 really, really, really 사운드예요. 그래서 really의 느낌이지만 빨리 넘어가면서 really, really, really 사운드로 많이 변할 거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자, 레알은 어떻게 읽어라? real의 느낌이지만 함절의 느낌으로 real, real, real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갑시다. 시작. really, 시작. really. 자,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real 갈게요. 시작. real, 시작. real 사운드 나는 거. 그래서 my brother and I 할 때 and I 사운드가 이렇게 D 사운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and I 사운드, and I는 안 돼요. and I 혹은 이렇게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D랑 I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and I 사운드를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and I만 듣지 못하고 and I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같이 챙겨두세요. 그래서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인데 일단은 competitive. So competitive죠. 근데 compat에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PE 사운드 여기에 강세가 빵 하고 찍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T 사운드 살짝 우리 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had 하는 것처럼. 그래서 competitive. 그래서 compare가 아니고 compare예요. compat. 그래서 competitive. competitive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competitive. competitive. competitive 사운드인데 이게 competitive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두 번 다 굴려지니까 competitive. competitive. competitive 된 거예요. competitive.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경쟁하다라고 할 때는 compare였어요? compete였어요? 이거는 compete예요. compete.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거 기억나세요? 내가 뭐에서 설명을 드렸었냐면요. 예약하다 reserve라 그랬어요. 그쵸? reserve. 자, 그러면 예약은 뭐라 그랬죠? reservation이 아니고 reservation. reservatio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준비하다는요 prepare라고 말씀드렸죠? prepare.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 하면 제가 preparation보다 더 많이 들어보는 게 뭐다? preparation이라고 얘기했던 preparation. 거. 그래서 preparation 사운드예요. preparation. 그러니까 경쟁하다. compete. compete. 그 다음에 경쟁적인. competitive. competitive. 자, 그 다음에 아 요거는 경쟁적인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competition이죠. competition. competition. 이는 여기에서는 compete의 강세가 찍혀요. 근데 P의 강세가 찍히지 않고 T의 강세가 찍히면서 PE 사운드가 P보다 약간 P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면서 competition, compet
competition 이 사운드 만들어지면서 competition, competition, competition 이런 식으로 사운드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같이 챙겨 두실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competitive, compete, competition, competitive, compete, competition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할게요. 시작. competitive, 시작. competitive, 이거 compete 갈게요. 시작. compete, 시작. compete, 자 경쟁 갈게요. 시작. competition, 시작. competition, 시작. competition. 자, 그럼 예약하다는요. 시작. reserve. 시작. reserve. 자, 예약은요. 시작. reservation. 시작. reservation. 자, 그러면 준비하다는요. 시작. prepare. 시작. prepare. 시작. 자, 그 다음에 우리 준비가 되면요. 뭐라 그랬죠? preparation 갈게요. 시작. preparation. 시작. preparation. 자,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하는데요. with each other 해가지고 서로서로가 조금 지금 경쟁적으로 그렇게 였었었었죠 라는 거. 그래서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할 때 each가 아니고요. 그건 세상에 each가 맞는 거고 단어 사이에 이 a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면 살짝 늘려주는 게 좋아요. 이 말 살짝 찢어지면서 그래요. 그래서 each가 아니고 each, each, each 사운드고 살짝 h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살짝 입이 살짝 모아지면 좋아요. 그렇다고 each tree, each tree 하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each, each 사운드고 each other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each-a, each-a, each-a가 돼서 cha-cha-cha 하는 것처럼 우리 약간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each other 하지 말고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서로라고 할 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each other, 시작, each other, 시작, each other 되는 거. 그래서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그래서 with, 일단 with가 아니고 대략 with에서 끝나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한 번 더 시작,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했더니요. We were 해가지고 우리는 였었었는데 always trying 해서 항상이라고 할 때 내가 always 하지 말고 always, always, always 라고 했어요. always 그래서 너무 always 아니 always, always 하지 말고 너무 always 하지 말고 always, always, always 편하게 가시면 돼요. always always 그래서 always trying 해가지고 항상 노력했었지 라는 얘기인데 이거 trying to가 나오면 trying to 동사 나오면 제가 뭐 하는 걸 좀 노력할 때 많이 trying to 동사를 많이 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trying인데 자 이거 TR 모음이 치우 사운드니까 trying보다는 trying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ing는요 in인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in apostrophe가 되면서 in과 비슷한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NT가 붙어있으면 T 사운드 날아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다가 우리 내가 internet 대신에 internet, international 대신에 international, center 대신에 center 했던 것처럼 이것도 try new 사운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ying to, try new, trying to, try new, trying to, try new 이렇게 두 가지 사운드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What are you trying to say? 자, 우리 what are you 사운드가 what are you 사운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랬죠?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is,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사운드 그 다음에 trying to가 trying to에서 apostrophe 이거 apostrophe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Try new 사운드로 살짝 전달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what are you trying to say? What are you trying to say? What are you trying to say? 너 뭐라 그러려고 그랬니? What are you trying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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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were always trying to가 we were always trying to We're always trying to, we're always trying to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trying to만 들어보진 못할 거고 trying to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we're always trying to outdo가 되는데 outdo는 이건 뭐냐면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까부시고 누군가를 이겨버리고 이런 거라서 뭐 beat나 defeat나 이런 게 다 누구를 물리쳐버리고 누구를 이겨버리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beat나 defeat죠. defeat보단 defeat에서 defeat 그래서 defeat에서 feat에다 강세를 찍어주시면 좋아요. exceed에서 이것도 넘어서다라고 할 때 exceed라는 표현 exceed가 아니고 exceed예요. exceed 그래서 exceed가 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거 outdo 넘어설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서로가 넘어설려 그랬지 이겨버리려 그랬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요 one another과 우리 each other 이게 지금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each other는 두 명 너와 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e another는 세 명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많이 혼용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거.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Tom and Jerry hated one another. 우리 Tom and Jerry가요, hated one another. 그래서 hated one another인데 hated, hated, hated 사운드로 우리 T 사운드가 모음 사운드다 해서 hated 사운드가 hated 사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Tom and Jerry가 hated one another. 그래서 톰과 제리 할 때 그 Tom and Jerry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싫어합니다. 근데 basically 기본적으로는요, the meaning is the same 해서 뭐예요? 의미는 같아요. Each other이랑요. 근데 now 해서 basically the meaning is the same. Now there's an argument between grammarians. 그래서 so there's an argument 해가지고 논쟁인데 between 해가지고 뭐야 뭐 사이에 grammarians에서 뭐 grammar를 하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 people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who study grammar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래요? 이 커마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so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who study grammar 해서 grammar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who think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that each other가 between grammarians people who study grammar who think that each other should only involve So each other should only involve. 그래서 두 명만 연루가 되어 있어야 돼요. Two characters. 두 명의 사람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Characters. One another should involve more than two characters. 그래서 one another should involve more than two characters. 그래서 뭐예요? 두 명 이상이 연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Realistically though. So realistically though 해가지고 내가 이거 though 한 뭐라 그랬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약간 좀 그런 뉘앙스라 했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요. 막 현실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so they're interchangeable 해서 뭐예요? 그건 둘 다 혼용이 가능합니다. Interchangeable. You can use one.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이 they or 사운드가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They're interchangeable. They are까지 안 가고 되려. 이거 their 사운드로 대빵 많이 얘기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So they are 사운드는 their 사운드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they're interchangeable. So you can use one or the other 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따르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Or the other, everybody will get the exact same meaning. 그래서 exact same meaning 해서 똑같은 same meaning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regard라고 하면은요. 뭐뭐과 about. 그래서 뭐뭐과 관련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regardless 하면은 뭐뭐과 관련이 없게 해서 상관없이란 얘기에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뭐를 쓰시던 간에 same meaning입니다. 그래서 which one you use가 되는 거겠죠? Use.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봤으니까 요거 그러면은 우리 each other랑 one another 다 둘 다 서로 서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세 명이어야 된다. 이건 두 명이어야 된다. 그렇게 너무 얽매이면 또 골치 아프니까 이거 one another. 그럼 이것도 서로 서로 each other의 의미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we a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이 되는 거. 근데 하나 더 알아두시면은 이 one another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안 붙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with one another이 아니고 그냥 one another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기는 한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막 one another 막 전치사가 안 붙고요. 막 이런 것까지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은 같은 의미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 조금 더 공부하시면 아 얘는 전치사가 붙지 않는 녀석이구나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이 될 수 있도록. 근데 one another 할 때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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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 어디 있어요? another에 있고요. one another one another 하는 사람들이 없고 wanna가 붙으면서 one another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we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요거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한 번 더 시작. We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한 번 다 읽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시작. Taylor,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No, I don't. I'm an only child. You? I have a brother. I used to wish I were an only child. Oh, I used to wish I had a brother or sister. My brother and I were really competitive with each other. We were always trying to outdo one another. 이 될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은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Lincoln, why are you here? No offense. Lincoln,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trying to be hit? Or why are you trying to be hit? A sleeping pill. Because I have a big...